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코스피죠? 코스피입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한번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체적으로 조금 빠졌죠? 네,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을 했는데 그 전날 상승한 분 정도, 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0.38, 0.31, 0.35, 뭐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6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CPI 발표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랬나를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하고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PI가 MOM으로 0.9%, YOY로 5.4%, 시장 컨센서스는 5%였고요. 코 CPI는 4.5%, 시장 컨센서스는 3.8%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은 그런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국채 수익률이 올랐겠죠. 네. 그리고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이 약밥 출발을 해서 네. 장중에 상승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CPI 발표 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CPI 발표가 이렇게 증가, 큰 폭으로 상승한 그 안에 있는 항목을 보면요. 일단 그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요. 네. 자동차 렌탈이 YOY로 87.7% 급등했고요. 네. 중고차가 45%, 가솔린이 45%, 그리고 연료 오일인 퓨얼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44%, 기타 오일이 32%. 네,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근데 얘네들을 빼고 나서 나머지들을 네.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여기가 거의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 CPI의 그 내용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쪽이 올랐고 특히 가솔린이나 식품을 빼고 나서 코 CPI를 하기 때문에 이 중고차와 렌탈비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역시 이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이 반응을 한 것이라고 그렇겠죠. 보입니다. 참고로 뭐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 렌트카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도요? 네. 많이 올랐다는 얘기 좀 요즘이에요, 요즘에. 아니 뭐 얼마를 떠나서 잘 안 된다는데? 네, 일단 안 됩니다. 렌트카. 저 사실 주말에 제주도 가려고 그러는데 네, 렌탈이 안 되고요. 네. 네. 렌트 처음으로 안 해요, 안 했어요. 네, 안 되고 뭐 택시.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20만에 넘어갔답니다. 하루에? 예, 네, 하루에 20만. 소나타? 뭐 보통 뭐 소나타 많이 하시니까 일반적으로요. 20만에 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박. 요즘에 가전 사신 분 계세요, 여러분요? 저 우연찮게 어제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산 건 아니고 저희 그 친척 중에 네. 가전 TV를 사는데 아 어제 우리 박 부장님이 네. 방송 전에 네. 전화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야 그 LED는 요거 말고 뭐 이렇게 그 상담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그거였어. 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나 했더니 아 네. TV를 사시는 거였구나. TV가 이게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일단 같은 품목인데요. 네.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6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80만 원에 팔아요. 이거 말이 안 돼. 우리 바가지 쓴 거 아니냐. 그렇게 그 정도 가격 올리면. 그래서 다른 데 파는 데 다 알아봤더니 다 그렇게 똑같겠지. 올랐어요. 똑같이. 그렇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올랐다고요? 예, 예, 예. 같은 제품인데. 그러긴 진짜 쉽지 않은데. 예,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사실은 그 근원은 당연히 팬데믹이고요. 코로나 팬데믹이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 보강이 됐고 돈을 풀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사셨어요? 그래서 결국? 일시적이다. 또 샀겠지. 예? 사셨어요? TV? 예. 뭐 뭘로 사셨대요? 그 TV 샀는데 아니 제가 산 게 아니라서 그런데 네. 그것도
낮은 가격은 한 달 반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TV도? 예. 그래서 더 고사양에 지금 걔들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거, 좀 비싼 거. 이거는 2, 3일 걸린다 그래서 그걸 산 것 같아요. 와. 참. 아, 온 세상이네. TV는 뭐, 그거 뭐, 진짜 가격, 우리가 다운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다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어? 아,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집에서는 이렇게 준다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지금 네. 이제 미국의 이 CPI가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심리가 상당 부분 일시적이다,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좀 차분하지 네.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네. 위해서 다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지표들을 보면 달러 인덱스가 92.79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1,15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으로는 우리나라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독특하죠. 지금 1.3% 아래로 살짝 떨어졌다가 네. 지금 1.418%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CPI 급등으로 인해서 올라간 폭으로 봤을 때 이게 급등인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시장이 상당히 차분하다라고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다우 운송지수를 제가 가끔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다우 산업지수만 보지 않습니까? 다우 운송지수가 이 경기 민감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요. 그렇죠. 지난 5월 10일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다음에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관망하고 예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으로 막 이제 가는 그쪽으로 막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네, 그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네. 다우 운송 지수가 중요한 게 다우가 사실 저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운송부터 그 지수의 탄생이 네. 대부분 아, 그거였어요. 아, 그때 이제 그게 핵심 산업.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 내일 이강현 교수님도 나오시죠? 우리 저 박 부장님도 사채 거기에 네, 사상체육화를 예, 예. 많은 종목들이 독점하시려고 그러네. 예.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제가 이걸 드리냐면요. 이거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딱 얘기해 주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방주라고 얘기하는 이 주식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그 전날에 실적 발표에 기대를 했던 은행주들이 1% 올랐다가 오늘 어제 저녁 마감에서는 은행주가 1%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시세 예상치를 엄청나게 높게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시장 EQ의 실적은 지금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이후를 봐야 되는 게 그리고 이번에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도 기저효과다 뭐 이런 부분으로 몰고 가는 네. 시장의 정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실적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다시 이어가서 빵주나 마가나 이런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내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시황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P 500 기준으로 실적 증가, 그러니까 YOY, MOM으로 실적 증가 기준으로 봤더니 대형주가 훨씬 높더라, 네. 중소형주보다. 결국 얘들이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가서 당연히 이쪽에 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제가 제 시황인데요. 시장이 역사적 신고주를 계속 내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CPI도 급등을 하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사실 테이퍼링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불안 요인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부담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시장이 부담 요인이 생길 때 시장에 있는 자금들은 어디로 가냐면 무조건 선두주에 가서 들어갑니다. 아. 가장 탑픽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예, 예. 이런 데라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가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중 간 빅테크 패권 경쟁이 이거 지금 별로 우리가 이제 거론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 기업의 중에서 네? 통신 플랫폼 전자기기의 기업들은 미국에서는 거의 뭐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내에서도 중국 당국에서 규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다른 이유잖아요. 중국 인민의 사회적 통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이제 미국의 그 소위 빵주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전자 빅테크의 기업들은 올라가는 반면 얘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를 보면 알리바바 떨어지고 있고 얘는 오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양극화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에 저 미국에 있는 빅테크의 기업들의 수혜 또는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그쪽으로 또 몰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보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선두에 있는 기업들이 더 지금 강화되고 있는 수급적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이 왜 시황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자꾸 드리는 거는 아까 뉴스 3에서 우리 카카오하고 네이버 계속 업체로 3, 4위를 좀 바뀌었다는 지금 이제 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도요. 우리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을 잘 보면 얘네들 중에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얘들이 어느 정도 올라서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애들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게 앞으로 엎치락뒤치락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권하는 바는 그 소위 보수적으로 이 주식의 개별 종목을 거래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딱 어떤 섹터에서 또는 어떤 종목이 특이하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 얘가 올라갔다 멈추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애들이 올라와요. 그냥 전부 다 멈추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네네네네.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보다 높아야 돼요.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프라이즈 기대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됐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 실적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어디냐. 네. 이거 순서를 매겨놨던데 월가에서요. 1번이 소비재고요. 두 번째가 경기 민감주하고 기술주는 비슷하게 보고 있고 경기 방어주는 그 다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비재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빅테크의 주식들이 이번 어닝 시즌에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가이던스 IR을 하잖아요. IR 하면서 주주환원책이 뭐가 나올 것이냐를 보는데 미국이 바이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그래서 바이백의 규모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우리 시장 얘기 좀 한 두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 뉴스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어제 그저께 이번 주 들어서 좀 변화된 게 뭐냐면요. 네. 물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긴 하는데 그 IT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얘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소부장. 예, 소부장들이. 특히 소재는 거의 안 가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소재는 계속해서, 왜냐면 2차 전지 소재나 IT 소재하고 같이 물려 있는 데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소부장들 중에서 소재는 아주 강세이고요. 근데, 그리고 부품 장비 중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요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언제나 소부장들이 오르고 완성품이 오르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요. 먼저 오른다. 예, 먼저 오른다. 얘들이 먼저 올라요. 작은 것부터 먼저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이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얘들이 이제 움직일 게 점점 가까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는지는 향후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나 현대차의 움직임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 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실적 시즌인데 우리가 실적을 파악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에 관계된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이 좋다라는 종목들이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여태까지는 작년에는 그냥 샀잖아요. 네. 그냥 샀다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그 샀는데 안 올라 그래서 속상해. 요즘 좀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팁을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적 장세에는 개별 종목으로 종목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줬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수급상으로 어떤 조합이 가장 좋냐면요. 당연히 연기금 들어가면 좋은데 연기금이 고유에서 하는 것이 아닌 액티브 운용사에서 하는 액티브에서 운용하는 연기금 아웃소싱한 얘들하고 이쪽하고요.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동시에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매일 끝나시면 내 종목이 수급이 어떤지 체크하시잖아요. 어. 거기 보실 때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사모펀드하고 같이 사는 종목을 매일매일 좀 추리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특히 뭐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을 것이고 좀 내가 길게 본다 하더라도 내 종목에 이런 수급이 변화가 있는 것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하나 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EU 탄소 국경세 도입 7월 14일 날 발표 예정이지 않습니까? 오늘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뭐 하도 이거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봐야겠지만은 요 내용과 함께 그리고 중국이 지금 탄소 거래소를 지금 연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메타버스도 굉장히 어렵다. 탄소에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바야흐로 예전에는 기대만 갖고 생각만 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너무 어렵다. 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만 있고 종목이 별로 없지 않냐라고 했지만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 기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실 네이버도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각광을 더 받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탄소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그 엔바이런먼트 ESG와 관련된 종목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 점차로 다가가고 있다 시장이 네. 이렇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EU에서 여계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국경세를 부과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관세를 더 올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이름이 다른 거잖아요. 한 1.6%의 추가 관세가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철강,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유화 우선 적용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은 여기 영향을 받거든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이제 전체 시황에서 영향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종목을 볼 때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우리는 탄소 얘기 나오면 탄소 배출권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뭐 케이스 코트렐, 뭐 한솔홈테크 이런 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탄소 포집하고 처리하는 설비를 하는 회사들이 시장에서는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체 글로벌리요. 예? 글로벌리.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면 ETF 중에 탄소 배출 ETF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탄소 배출 ETF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에너지 회사나 철강 회사가 여기에 피해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해 기업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소 포집이나 또는 희석하는 처리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오히려 탄소 배출의 수혜주다. 여기에 관련주다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월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하면은 수혜주라고 하면서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의 바오펑 에너지나 미금 에너지가 거기 리스트인데요. 에너지 회사인데 거기에 리스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말씀드린 처리 설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조건 뭐 유화 업종이나 철강 업종이 이쪽에 피해 업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쪽에서도 탄소의 배출 처리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즉 그쪽으로 계속 변화하는 기업에는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관련해서 좀 안 좋을 것 같은 회사였지만 이제 네. 이 변신하고 있는 회사들은 네. 투자에 그러게요. 네. 오늘 아마 오늘 오후 늦게 정도 되면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질 텐데 네. 탄소 국경세. 네, 그 네. 이제 그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그 큰 조치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제도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리를 정하고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오늘 저녁에 친환경 하면 또 우리 한병화 위원이니까 불러서 네, 네. 모셔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정확 정보 좀 한번 따져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마지막으로 자,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이요? 당부 네. 말씀 당부 우리 주식 시장을 위해서 네.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지 되지 않을까 말을 지금 더듬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너무 늘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네.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닐까요? 이게 계속 그렇죠. 늘어나면 주식장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고요. 그리고 이건 전에부터 한번 생각을 한 건데 이상하게 올해 2분기가 지나면서 포털이든지 아니면 유튜브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무조건 사라 꼭 반드시 사야 할 종목 5년 내 100배 간다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5년 내 100배 간다 정말 그러면 저도 사고 싶고 그 얘기한 그 사람도 사야 되고 우리 모두 다 그거 사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종목 있으면 아무한테도 얘기하는 거 뭐 무조건 예. 대출 땡겨갖고 사야지 몰빵이 그런 종목 정프로 사버려. 이런 내용과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실까요? 네, 박병창 부장님과는 요 정도. 아 그리고 뭐 네. 지금 제보들이 좀 들어오는데 네. 아마. 지금 현재 마곡에 있는 헬릭 스미스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주주들이 저한테 이제 동영상을 보내고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한대요, 주총에. 주주들을? 다섯 명만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용역도 있고 뭐 이런 동영상을. 아,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죠. 에. 그 굉장히 큰 강당인데. 다섯 명.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한다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언론 쪽에도 이렇게 주주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게 안 알려지고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주총회는 저 위임장이나 뭐 이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게 해줘야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거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자초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헬릭 스미스 또. 예전 같은 있죠? 제가 네? 주주로서 한번 가는 건데 아, 정프로가 간다 이런 프로그램 네. 한번 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고태봉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네.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